자, 이제 1번부터 보실 건데요. 선생님들께서 이제 저하고 같이 공부하셨던, 뭐 작년부터 수강했던 쌤도 계시고, 올해 1월부터 같이 공부하셨던 쌤도 계신데, 저랑 공부한 시간이 많을수록 이 문제는 익숙해요. 사실 봤던 문제들도 있고, 뭐, 이제 그동안 설명도 많이 드렸고 해서 익숙한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그렇지 않겠죠. 근데 사실 문제를 출제하는 교수진들의 생각은 이 정도 문제를 내거나 이것보다 더 어렵게 내고 싶은 게 본심이에요. 그게 본심인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선생님들을 너무 이제 멘붕에 빠뜨릴까봐 그거를 그 본심을 숨기고 문제를 좀 쉽게 만드는데 그 오히려 차라리 어려운 게 나은 거지. 선생님들 이제 문제를 본심을 숨기고 쉽게 만들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선생님들이 오히려 더 모를 수가 있어요. 시험장 들어갔을 때, 와, 이거 뭐야? 무슨 말이야? 뭐야? 막 이런 생각이 드는 문제들 있죠. 그거는 이제 교수들이 약간 본심을 약간 드러낸 거예요. 약간 드러낸 거고, 대놓고 드러내는 문제들은 아직은 많이 안 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제 문제에 익숙해지시면은, 이제 교수들이 발톱을 숨기고 낸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잘 보여요. 이게 저희가 파악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문제를 풀면서 아까 이제 OT 하면서 얘기를 빠뜨리고 안 했는데, 문제를 가슴으로 풀지 마세요. 머리로 푸세요. 제가 아까 뭐 분석하고 나를 분석하고 대책을 구하고 막 계획 세우고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거를 가슴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오직 머리로. 아, 내가 이거 잘못하는구나?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해야지. 그렇다. 막 울고 막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그 약한 모습. 그러시면 안 되고요. 아직 시간이 새털같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요 정도 문제는요, 사실은 저는 좀 노골적으로 본심을 보여준 거예요. 교수진들이 같이 문제를 내면서, 난 이런 문제를 내고 싶거든? 이렇게 본심을 보여준 건데, 실제 문제에서는 본심을 조금 숨기죠. 그래서 실제 문제가 우리가 푸는 문제보다 난이도가 낮습니다. 이제까진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정도를 내고 싶은 본심을 숨기고 내니까 유사하게 나오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비슷한 문제 기출된 적도 있죠. 자, 보시면은 개정 누리 과정은 국가 수준에서 교육 과정에 대한 공통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죠. 2019 개정 누리 과정. 그런 한편 지역, 그다음에 기관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관 및 개인 수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문제에서 기관 및 개인 수준, 여기서 기관만 써놨어요. 그래서 요게 틀린 거였던 문제가 2022, 요때 이제, 기출됐었어요. 자, 그런데 요걸 읽고 1번 문제 보시면 간은 2019 개정 누리 과정의 성격 중한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관 수준의 특성, 개인 수준의 다양성, 요두 개를 다 보장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전 기출에서는 그냥 기관만 나왔기 때문에 틀렸던 거였어요. 아마 그때 의미도 모르고 달달 외웠는데, 외운 거랑 다르네? 이래갖고 쓰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보시면 기관 특성과 개인 수준의 다양성, 요걸 다 반영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자, 이랬을 때, 기관 수준의 특성, 개인 수준의 다양성 두 개를 묶어놨지만, 기관 수준의 특성은 어떻게 실현할 것이며, 선생님들이. 국가 수준도 이제 우리가 실현해야 되지만, 일단은 기관 수준의 특성, 개인 수준의 다양성, 이거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내용들도 우리 해설서에 다 나와 있긴 합니다. 근데 보시면, 자, 기관 수준, 각 기관마다 A 유치원, B 유치원, C 유치원이 각각 특성이 있잖아요. 그런 특성을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각 유치원마다 철학, 그 다음에 학급, 학부모의 특성, 이런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학급의 특성도 다르고, 예를 들면은, 우리 유치원은, 혼합 연령 학급을 운영해요. 그러면 이제 그런 특성을 또 반영해야 되겠죠. 우리 유치원은, 그 다음에 이제 통합학급, 장애유아하고 통합학급을 운영해요. 아니면 우리 유치원은 장애유아도 없기 때문에 그냥 단일 연령으로 편성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대신 다문화 아이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경우가 학급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학부모님들이 어떤 학부모님들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다르잖아요. 지역별로 학부모님들의 특성도 많이 달라요. 어떤 지역은 다문화 아이들이 대부분이고, 우리나라 아이들이 몇 명만 있고 이런 데도 있거든요. 그럼 부모님들의 특성도 다 다를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 특성을 기관마다 특성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특성을 반영한다는 뜻이에요. 그걸 설명할 때 우리 해설사의 표현을 그대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철학,
학급, 학부모의 특성, 요걸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요게 이제 기관의 그런 특성을 반영하는 교육과정 운영의 의미고요. 그 다음에 개인 수준의 다양성, 개인은 엄청 다양한 거죠. 유아들마다 민지하고 은성이하고 좋아하는 놀이도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문해력 수준도 다르고, 그 다음에 수개념, 집합개념, 분류 다 다른 거예요, 얘네들. 그쵸? 자, 그래서 연령 및 개별 특성. 우리 반 아이들이 이제 5세예요. 5세하고 4세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런 특성도 있고, 같은 5세, 같은 4세하고도 많이 또 애들끼리 다른 거예요. 그런 특성. 그 다음에 발달 수준도 많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애는 키도 크고, 어떤 애는 키도 조그맣고, 그쵸? 이런 개인차, 이런 것들을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된다.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문제에서는 요것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거는 빠져 있어서 이제 그때 틀린 건데, 사실은 기관 수준의 특성, 개인 수준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요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죠? 자, 요걸 한번 써봤다면 그때 이제 문제에 나왔을 때, 아, 이게 빠졌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해설서에서 누리과정의 성격이 잘 설명되어 있고 그 내용을 묻고 있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해 가시죠? 그쵸?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나는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성격에 관한 내용을 설명한 건데, 괄호에 들어갈 용어를 기술하셨는데, 보통 용어를 쓰시오, 지금 이 문제는 쓰시오처럼 써놓은 거예요. 자, 보통은 쓰시오 이렇게 하면은 그냥 단어만 쓰면 되고, 설명하시오, 뭐 기술하시오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써야 되는데, 기술은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선생님들은 문제에서 기출 기준으로 봤을 땐 쓰시오 하면은 용어나 단어만 쓰는 거였어요. 용어, 단어. 그리고 설명하시오는 줄줄 풀어 쓰는 것이고, 보통 요번에 기출 보니까 기술하시오도 쭉 설명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제 문제는 좀 섞여 있기는 해요. 어떤 경우에 쓰시오 했는데 제가 모범답안에 막 설명 써놓은 것도 있고 그렇긴 한데, 보통 문제 출제될 때는 쓰시오라고 했을 때는 용어랑 단어만 써놔요. 용어랑 단어만 쓰면 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설명하시오, 기술하시오를 쭉 풀어 쓰는 문제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그냥 쓰시오 해도 막 설명도 많이 하고 있고 그렇긴 해요. 자, 그래서 요 문제 보시면은 용어를 쓰는 문제인데, 요게 뭘까요? 앞에는 자율성, 그 다음에 뒤에는 창의성, 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자율성과 창의성의 의미를 좀 아셔야 되겠죠, 그쵸? 자,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고 뭐 이런 게 이제 자율성이고요. 창의성은 놀이를 변형하고 창조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창의성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도 다 뭐 해설서에 나와 있는 그런 용어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알아서 선택하고 뭔가 알아서 자기가 찾아서 하는 거, 이런 게 자율성이고, 창의성은 막 확장해 나가는 거잖아요. 새로운 것을 만들고 뭐 이런 품성에 해당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해설서에 많이 나오는 그런 표현들이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 중에서 자율성, 창의성 이런 것들은 이제 요즘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유아의 특성들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에 3번 보시겠습니다. 가해에서 김교사가 놀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흥미 영역과 놀이 공간에 관해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지원한 이유를 설명하시오는데, 사실 요거는요, 우리 이제 해설서에 보면은, 해설서와 실행자료집에 보면은 요 놀이 공간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어요. 근데 요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가해 놀이는 지금 어떤 놀이죠? 요거 이어지고 이어지는 길, 그 놀이죠, 그쵸? 그래서 테이프를 쭉쭉쭉쭉 붙여가지고, 바닥에 테이프를 쭉 붙여가지고 복도로 나가고, 그게 막 저기 체육관 막 강당으로 나가서 온 유치원을 다 테이프로 막 발라놓은 그런 놀이가 있잖아요. 그 놀이의 일부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했죠? 책상에서 이렇게 길을 쭉쭉 그리기 시작하다가 애들이, 아이 너무 좁아요, 더 하고 싶어요, 막 이래서 이제 교실 바닥에다가 테이프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좁아요, 막 이래가지고 이제 복도로 나가고, 복도에도 길을 만들고, 복도 벽에다가는 건물도 막 테이프로 만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 놀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아이들이 요청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의 요구가 있어요. 놀이하다가 뭡니까? 교실 안에 큰 종이를 놓고 공간이 부족하다. 애가 얘기를, 점점 더 큰 종이를 요청하던 애들이, 아 이제 더 큰 종이 놓을 공간이 없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공간 어떻게 확장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은 현재
학급 영역 배치도가 있는데 이 영역 배치도는 어떤 배치도죠? 캐비넷으로 각 영역을 딱딱 구분해 놓은 옛날 3호세 누리과정 시절의 공간 배치죠. 자, 그러면 이 공간을 일단 공간을 확장해 줘야 되는 건 당연한 상황이에요. 지금 어떻게 확장해 줄 수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자, 보시면 우리 해설서하고 실행 자료집 이런 데 보면은요, 교수학습편에서 놀이 공간이 있고, 요거 실행 자료집에도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 책 2019 개정 누리과정 해설서 책 한 권짜리 있잖아요. 거기에는 실행자료집에 있는 거 자세히 요약을 해드렸고,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 풀면서 이미 정리를 하기도 했어요. 자, 뭐 요 강의를 처음 들으신 선생님들은 요거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놀이 공간에서 놀이 공간을 융통성 있게 배치해 본다 이런 거 있어요. 융통성 있게 배치하려면 이제 공간을 합쳐주기도 하고 필요 없는 캐비넷이나 이런 건 밖으로 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영역별로 탁 나눠가지고 캐비넷 높이 쌓아가지고 뭐 융통성이 전혀 없었는데, 이제는 뭐 두 공간을 같이 합해줘도 되고 애들이 요즘 관심이 없는 놀이기구는 빼도 되고 뭐 이런 융통성이 있잖아요. 융통성 있게 배치를 해본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놀이하는 공간을 넓혀주는 거죠. 넓혀주려면 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융통성 있는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넓혀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간 배치의 주도권을 애들한테 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사가 주도권을 갖고 교사가 딱 공간 배치해놓고 여기서만 놀아 이렇게 했잖아요. 순서대로 놀아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자, 여기서 애들이 공간이 부족하다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유아들한테 공간의 주도권을 주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의견을 들어보고 아이들의 자, 어때? 이 의견 어때? 저 의견 어때? 같이 이제 합의를 구하게 한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이 실행하는 것 좀 도와줄 수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어요. 자, 그다음에 다른 놀이 공간을 찾아보는 것도 있죠. 계단 밑이라든가 유휴 공간 찾아보는 거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크게 지침 이렇게 있어요. 우리 이제 해실에 나와 있는 지침인데, 자, 저는 보시면은 이 중에서 이제 두 가지를 설명을 한 겁니다. 두 가지로 답을 낸 거예요. 자, 하나는 놀이 공간을 융통성 있게 배치해 보는 거예요. 자, 여기 오른쪽에 있는 배치도는 융통성이 전혀 없는 예전의 그런 공간 배치도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융통성 있게 바꿀 수 있어요. 교구를 싹 빼버리고 아니면 끝으로 쫙 붙여놓고 여기 중간에를 완전히 뻥 뚫어가지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애들이 의견을 내겠죠. 그럼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융통성 있게 배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놀이 공간을 찾아볼 수도 있는 것이죠. 뭐 실외 놀이터, 복도, 현관 있고 교실과 교실 사이 공유 공간, 계단 밑 이런 것들이 우리 해설서에 많이 예시하고 있잖아요. 다른 공간에 가서 막 놀면 되죠. 뭐 막 강당으로 강당 놀고 있으니까 우리 이 지금 만들었던 이거 다 강당으로 갖고 가서 이제 강당에서 해요. 뭐 이래도 되잖아요. 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외에도 우리 해설서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요 제가 밑에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해두었어요. 자, 여기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았고 간략하게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4번. 자, 나에서 교사가 유아의 자유로운 놀이를 확장해 주기 위해 안전에 관한 대화를 하고 있어요. 자, 윤 교사가 한 얘기 중에 뭔가 틀린 게 있다는 거죠. 그 대화를 정정하고 왜 틀렸는지 설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실외 놀이와 바깥 놀이가 어떻게 다른지 한 가지를 또 서술해야 합니다. 자, 안전에 관한 윤 교사의 대화 내용을 정정을 일단 해봅시다. 윤 교사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바깥에 가면 좋긴 한데 너무 위험해요. 왜냐하면 교사의 시야에 다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이해 자료집에서는 한눈에 안 들어와도 된다. 묻고 답하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게 틀린 거예요. 교사 눈에 꼭 다 들어와야 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게 이제 아이들이 안전이 확보된다면, 안전만 확보된다면 교사의 눈에 다 안 들어와도 괜찮아요. 놀이를 허용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거는 제가 이해 자료집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이해 자료집에서 묻고 답하기. 자, 묻고 답하기는 제가 이제 드렸던 한 권짜리 해실이 책 있잖아요. 거기 묻고 답하기 다 정리해 두었어요. 묻고 답하기에 나오는 내용 그대로 쓴 거예요. 이거는 안전이 확보된다면 이렇게 교사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 공간에서도 아이들은 충분히 놀이를 할 수 있어요.
자, 유아가 자유로움을 느끼는 공간일수록 선생님이 딱 보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약간 좀 덜 보는 공간 애들이 야 자유다 뭐 이런 생각이 더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이가 풍부해지고 그다음에 우연한 만남 이런 게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약간 낯선 공간이니까. 자, 사실 놀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한 마주침이잖아요. 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2는 뭡니까? 실내 놀이와 바깥 놀이가 다른 점. 실내 놀이와 바깥 놀이가 다른 점은 어떤 거죠? 요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깥에 나가면 오감을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왜냐면 바깥에 나가면 바람이 스치고 지나가죠. 냄새도 나죠. 그리고 뭐 만질 것들도 되게 많잖아요. 볼 것들은 또 얼마나 많아요. 바깥 놀이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감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고 몸을 또 활발하게 막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교실은 이렇게 공간이 제한되는데 바깥에 나가면 넓은 데에서 막 뛰어놀 수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물론 좀 위험하긴 하지만. 자, 그래서 이런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도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들은 여기 이제 앞에 1번, 2번 같은 경우는 해설서에 있는 내용 찾아서 좀 써야 되는 그런 문제고요. 1번은 해설서를 잘 좀 이해해서 써야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지금 3번, 4번 같은 경우에 약간 열린 문제, 열린 문제 형태로 답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런 만약에 3번, 4번처럼 열린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정신을 차려주세요. 선생님들이 열린 문제 나오면 막 혼비백산해서 어떡하지 막 이러시는데 정신줄을 놓지 마시고 정신을 딱 다 가다듬고 이런 거를 쓰실 때는 사실 여러 가지가 다 답이 된단 말이죠. 저랑 같이 공부했던 해시리를 딱 떠올리면서 요거를 육하원칙에 맞게 쓰셔야 됩니다. 육하원칙에 맞게 쓰라는 얘기는 논리성. 문장의 논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린 문제는 논리적으로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원인과 결과라든지, 뭐 이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하셔야 돼요. 묻는 문제에 따라서 다르겠죠. 요렇게 답을 정확하게 쓰시면 돼요. 자, 제가 써놓은 답들은 대체로 요거에 맞춰서 써놨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논술보다 요건 짧은 문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짧은 문장을 쓸 때는 오히려 더 논리성 있게 써야 될 필요는 있는데 대체로 답들이 저는 다 해시리에 나와 있는 그런 문제들을 냈기 때문에 해시리 문장에서 다 갖고 왔어요. 아셨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안전에 관해서 요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해 자료집에서 묻고 답하기, 여기에 놀이 규칙, 여기에 보시면 안전이 확보된 공간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정리를 또 해두었어요. 해시리 책에. 자, 묻고 답하기 정도는 아셔야죠. 묻고 답하기 몇 페이지 되지도 않아요. 한 서너 페이지 몇 개 안 되는데 그 정도는 한 열 번만 읽어보면 거의 머릿속에 남을 거예요. 그렇죠? 그거 생각하면서 쓰시면 되는 문제예요. 뭐 묻고 답하기 막 궁금한 거 교사들이 물어보는 게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해설서 해시리에 딱 나와 있는데 그거를 안 보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정리해놨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 동그라미 2번 같은 경우에는 바깥놀이. 자, 바깥놀이에서 자, 풍부한 놀이 자료. 바깥에 나가면 풍부한 놀이 자료도 있어요. 그리고 풍부한 놀이 자료는 이제 일단 오감을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몸과 마음이 자유롭기 때문에 또 자연물의 변화 이런 것들을 우연히 발견하기도 하고 몸을 많이 이용할 수 있고 새로운 것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바깥 놀이는 우리가 실외 교실이라고도 하면서 바깥 놀이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자, 바깥 놀이터가 좋은 이유, 바깥 놀이가 좋다는데 왜 좋은지 모르고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자, 왜 좋은지를 좀 생각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오감, 그 다음에 새로운 막 놀이 자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원래 이제 상품화된 교구 말고도 밖에 나가면 무궁무진하게 갖고 놀 재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놀이, 풍부한 놀이 재료. 그 다음에 몸을 막 뛰어다니고 막 몸을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실게요. 자, 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가의 기억을 채우고 기억과 같은 프로그램의 교육적 가치를 반두라와 비고츠키 이론에 근거하여 설명하라고 했는데 뭐 이게 어떤 학급인지 알아야 되겠죠. 일단 글씨가 좀 작긴 합니다. 글씨가 작아서 보시면 각 기관의 요구에 적합한 연령의
학급을 구성. 일단 연령을 얘기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보시면 전인적 아동을 위한 교육이다. 아직까지는 뭔가 이제 연령에 대한 얘기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뭐 이런 것도 필요하고, 자, 연령 구성의 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물리적 환경, 연령 구성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양질의 교육 활동도 얘기하고 있고, 연령별 차별성과 연령 간 연계성의 균형, 요거를 봤을 때는 연령 간 차별성과 그 다음에 연령 간 연계성, 뭐예요? 연령이 3, 4, 5세, 요렇게 이제 애들을 이렇게 따로 분리해 놨을 땐 차별성인데, 요거는 연계성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연령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연령 통합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시면 특정 연령이 배제되거나 개별 영유아의 관심과 요구가 간과되지 않도록, 혼합 연령이 맞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그렇죠? 자, 예를 들면 3세, 4세가 같이 있어요. 그런 학급에서는 3세만 선생님이 어리니까 막 보호하고 4세 애들은 그냥 이렇게 내놓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같이 서로서로 연계도 되면서 3세는 3세에 맞게, 4세는 4세에 맞게 이렇게 선생님 배려를 하셔야 되겠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혼합연령 학급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혼합연령 프로그램도 누군가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겠죠. 자, 우리 혼합연령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기출에서 푼 적이 있어요. 자, 저하고 기출 27년간 풀이해서 마지막 주에 풀었던 그 문제 있습니다. 자, 혼합 연령 다룬 문제가 있어요. 제가 마지막에 왜 개강론 정리해서 드린 자료 있죠? 거기에 보면 혼합 연령 문제가 나와 있어요. 예전에 기출됐던 문제인데 그때 혼합 연령을 정리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 문제랑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내용이 좀 더 이제 근본적인 문제죠. 자, 혼합 연령 프로그램 보시면은, 자, 혼합 연령이라고 하는 것은 단일 연령이 아닌 건데, 요거는 뭐냐 하면은 12개월 이상의 차이의 연령으로 구성된 거예요. 3세랑 4세랑 구성하면 12개월 넘잖아요. 자, 요게 이제 혼합 연령이고, 단일 연령은 12개월 이내의 그런 차이, 한두 달, 뭐 다섯 달, 여섯 달, 뭐 요렇게 이제 차이가 나는 거는 단일 연령 학급이에요. 자, 보통 유치원에서는 이제 연령별로 묶어놓죠. 단일 연령으로 묶어놓는데, 이제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데가 요새는 이제 같이 혼합 연령을 이렇게 같이 혼용해서 쓰는 그런 유치원들이나 어린이집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혼합 연령의 교육적 가치, 혼합 연령 학급의 교육적 가치를 반두라도 이야기했어요. 반두라. 반두라는 사회학습 이론 얘기한 사람이잖아요. 사회학습 이론 어떤 거죠? 따라한다, 모방한다, 관찰한다,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모방하고 당연히 관찰하겠죠. 어린 아이들이 형아들을 모방하고 관찰하겠죠. 자, 요런 장점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방 관찰하면서 성숙된 행동들을 배운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피아제와 비고츠키의 인지 발달 이론에 의하면은 혼합 연령 활동은 오히려 개별화된 인지 발달과 학습 수준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3세라고 다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4세라고 또 다 똑같지도 않잖아요. 오히려 섞여 있으면은 얘네들이 따라하고 배우고 이러면서 개별화된 자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선생님도 한 연령만 묶여 있을 때보다 오히려 얘네들이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걸 오히려 또 보장해 주게 될 확률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다 똑같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혼합 연령 학급에서는 오히려 개별화된 인지 발달, 학습 수준 이런 거를 더 살피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근접발달지대 이런 것들을 서로서로 제공해 주게 되는 거예요. 형아들을 보면서 이제 형아들이 오히려 근접발달지대를 제공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이 자신의, 아까 보시면 자신의 인지발달 수준에 맞게끔 환경과 상호작용한다. 요거는 이제 굉장히 삐아제적인 거죠. 삐아제가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굉장히 삐아제적인 거예요. 오히려 혼합연령 속에서 얘네들이 개별화된 자신의 인지 발달 수준에 맞게끔 막 활동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알아서 막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환경과 상호작용 나한테 맞게끔. 오히려 혼합 연령이 그런 환경이 더 좋다는 거예요. 삐아제는 그렇게 얘기했고, 비고츠키는 이제 근접 발달 지대를 혼합 연령 학급에서 많이 제공해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근접 발달 영역,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발달 수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요거는 이제 실제적 발달 수준, 잠재적 발달 수준이 좀 더 나아간 거잖아요. 그래서 요 잠재적 발달 수준에서는 형들을 보면서 오,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까 이제 반두라가 얘기한 거랑 비슷한 내용이지만 설명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형들을 보면서 형들이 나한테 근접 발달 지대가 돼주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비고츠키는 근접 발달 지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영유아들이 협동 활동을 할 기회를 많이 갖게 된다. 이런 장점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에릭슨의 심리 사회적 위기,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 에릭슨은 또래들끼리 모여 있을 때는 심리 사회적 위기를 더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래들끼리 모여 있을 때는 심리적 압박과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느끼는데 완충지대가 되어줘요. 형들이 있으면은. 자, 그래서 오히려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브룬펜 브루너의 생태학적 이론 이거 보시면은 브룬펜 브루너 같은 경우에는 그 유아를 둘러싼 환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유치원에 3세끼리, 4세끼리, 5세끼리 모아놓은 이런 환경은 진짜 유아가 살아가게 되는 생태적인 환경하고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면서 지 나이끼리만 살아간 애들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선 실제 삶의 생태학적 특성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죠. 오히려 혼합 연령 섞여 있는 데가 그럼 얘는 상호작용에서 더 많이 배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브룬펜 브레너의 생태학적 이론에서는 실제 삶과 굉장히 유사한 그런 환경을 구성해 주기 때문에 이런 환경이 훨씬 더 유아들한테 실질적으로 나중에 미래를 준비하는 데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학급의 특성 보시면 자 학급의 특성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보시면 일반적인 특성은 연령, 경험, 능력,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한 거죠. 혼합 연령 학급 같은 경우에는 수준 차이를 고려하는 수업 계획을 해야 돼요. 3세랑 4세랑 있어요. 근데 이제 3세하고 4세를 좀 고려해서 선생님이 수업 계획을 하셔야 되고 당연하죠. 그거는. 그리고 이제 애들 간의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3세는 3세대로 4세는 4세대로 생각을 하면서도 같은 나이대에서의 개인차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아이들의 발달 수준에 맞는 복합적인 환경 구성 그다음에 선생님의 세심한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자, 요게 이제 선생님들이 조금 유념하셔야 될 점들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시면 긍정적인 효과 혼합 연령 학급의 긍정적인 효과는 아까 이제 다 학자들이 얘기했던 거 다시 쓰셔도 돼요. 자, 성장 기회 같이 이제 형아들하고 상호작용하면서 성장할 수 있다. 성장 기회가 된다. 그 다음에 현재 발달 수준 근접 발달 지대를 막 넘어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단일 연령 학급으로 구성이 어려운 그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영세한 곳 있잖아요. 그런 때는 이제 현실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리고 형제가 한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 형아랑 같은 반에서 계속 생활하니까 훨씬 정서적인 안정감이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학급의 인원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학급별 인원수는 혼합 연령일 경우엔 조금 더 숫자를 적게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학급의 교실 크기라든지 뭐 이런 유치원의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데 자, 우리 해설지 다음 페이지 4페이지에 보시면은 샘플이 하나가 나와 있어요.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자, 보통 이제 0-1세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1-2세 3-4세 이런 식으로 혼합을 해요. 막 예를 들면 1세랑 4세랑 혼합하고 이렇게는 잘 안 하고 보통 이제 한 살 차이끼리 이렇게 혼합학급을 많이 운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유치원 같은 경우에 3-4-5세 이렇게 이제 혼합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 이런 경우에는 대체로 방과후 과정에서 방과후 과정에는 애들이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자, 보통은 이제 한 연령끼리 이렇게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해요. 3세, 4세, 4세, 5세 이런 식으로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그래서 해답은 혼합 연령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되고 자, 여기 모범 답안 설명도 해야 되잖아요. 반두라와 비고츠키가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자, 반두라는 여기서 모방하고 관찰할 기회를 제공해 준다라는 장점을 얘기했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비고츠키는 비계 근접 발달 지대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요 맥락에 맞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문제 보시면 6번입니다.
자, 6번에 가해 프로그램에서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인데, 자, 가는 혼합 연령 학급이죠. 여기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이에요. 이렇게 힌트를 하나 주고 있고요. 근데 유아들이 공동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목표가 하나, 공동으로 추구하는 건데, 둘 이상의 소집단, 대집단, 애들이 소집단으로 모여가지고 뭔가를 한다는 얘기예요. 소집단, 보통 소집단, 대집단을 섞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대집단에서 모였다가 소집단으로 흩어졌다가 나중에 다시 대집단으로 모이는 이런 형태를 하는 거죠. 보통 소집단으로 흩어져서 자기들 활동을 다 해요. 그리고 나중에 대집단에서 모여서 소집단에서 했던 것들 보통 발표하는 형태 이렇게 하죠. 보통 그렇죠. 자, 그래서 소집단, 대집단 이런 것들을 같이 쓸 수 있고, 유아들이 함께 계획을 세우고 방법을 결정하고, 아, 이거 소집단 형태로 뭐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서로 의견을 조정하는 계획 과정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소집단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공동 목표가 있어요. 이런 형태는 협동학습입니다. 자, 그래서 소집단 활동하고 협동학습 좀 차이가 있죠. 소집단 학습은 대집단, 소집단 이렇게 그냥 갈라놓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동화 들려주고 이렇게 할 때 애들이 너무 많으면 선생님 여기 앉아가지고 동화 들려주기 어려우니까, 자, 너네들은 요 미술 그리고 너네들은 뭐 딴 거 하고 선생님이 돌아다니면서 손인형 가지고 동화 들려줄게 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도 이제 소집단으로 나눠서 활동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형태는 협동학습은 아니잖아요. 자, 소집단 학습, 대집단 학습은 그냥 그룹 수만, 구성원 수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협동학습을 굉장히 면밀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공동 목표, 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되는 거예요. 공동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서로 의견 조정도 하고 함께 계획도 세우고 함께 하고 뭔가 역할 분담이 돼 있고 그냥 일반 소집단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자, 요거는 이제 협동학습입니다. 자, 협동학습은 그 우리 이제 유치원 유아 책에 보면은 협동학습이 많이 나와 있어요.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이제 혼합 연령을 운영하는 그런 이제 교수학습 방법, 집단 운영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인데, 자, 여기 협동학습이 지금 이제 문제로 낸 거죠. 자, 보통 이 협동학습은 요런 혼합 연령 학급 아니라도 다른 데서도 많이 써요. 제가 요거 설명 그 전에도 많이 하긴 했는데, 협동학습은 일반적인 소집단 학습과는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협동학습의 사례를 막 심도 있는 책에서는 협동학습의 그런 수업 형태까지 막 써놓은 책들도 있긴 있어요. 대표적으로 STAD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직소라고 있어요. 직소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외에도 더 있어요. 더 있는데 STAD, 직소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협동학습의 방법은 다 미국에서 건너온 거예요. 뭐 존스 홉킨스 의대라든지 이런 미국의 이제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건너온 것들이 많습니다. 수업 모형들이 다 미국 것들이 많아요. 교수학습 이론에서. 근데 이 협동학습, 직소, STAD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것들이냐 하면은 너무 나만 알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 혼자 공부 잘하는 거 말고 친구를 공부 잘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STAD는 나중에 설명드리고 직소만 오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직소 설명 자세히는 안 했었는데, 직소는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직소는 우리 유치원 유아교육 책에 많이 나와 있어요. 자, 직소라는 수업 방법 이름이에요. 직소라고 하는 것이. 자, 이렇게 직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한글로 쓰니까 선생님들께서 저게 뭐야?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직소라는 방법이 있어요. 자, 수업 방법 이름입니다. 직소. 이게 뭐냐 하면은 일단 이제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대집단이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을 갈라요. 갈라서 하나, 둘, 셋, 뭐 넷, 다섯, 여섯 집단으로 예를 들면 갈랐어요. 그럼 얘가 그룹 A, B, C, D, E, F 이렇게 됐죠. 그죠? 요거를 원소속 집단이라고 해요. 원소속 집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원소속 집단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의 뭐 세시풍속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조사하는 거를 이제 예를 들면 선생님이 프로젝트를 줬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세시풍속 중에는 추석, 뭐 단오, 뭐 그다음에 구정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날들이 있다는 거죠. 그죠? 특별한 그런 날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애들이 요 각각 그룹에 이제 4명씩 배치를 했어요. 예를 들면 4명씩 배치를 했는데 추석 맡은 애가 있어요.
추석. 그 다음에 단오 맡은 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또 구정 맡은 애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요렇게 이제 배치를 하는 거예요. 자, 요 B그룹에도 또 있겠죠. B그룹에도 추석, 단오, 구정 또 있겠죠. 그죠? C그룹에도 또 추석, 단오, 구정. D, E, F에도 다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요걸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자, 원소적 집단에서, 자, 그럼 너희들 공부해가지고, 이따가 조사해가지고, 뭐 선생님이 자료도 주고, 영상도 주고, 뭐 그림책도 주고, 여기 가서 찾으면 돼, 저기 가서 찾으면 돼, 인터넷에도 찾을 수 있고, 그런 걸 이제 같이 얘기를 다 했겠죠. 그럼 얘네들이 이제 공부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요렇게 이제 배치를 해줬어요. 그 다음에는 요거 이제 원소적 집단인데, 그 다음에 전문가 집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전문가 집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걸 이제 이 그룹이 해체돼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요거는 추석. 추석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단오끼리 또 모이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또 구정끼리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요게 전문가 집단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추석을 여기서 막 찾아. 추석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추석을 찾는 거예요. 막 인터넷도 찾아보고 그림책도 찾아보고 다 하겠죠. 뭐 엄마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추석끼리 모여요. 그 다음에 여기 단오끼리 또 모여요. 그 다음에 여기는 구정끼리 또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정 시간 동안 얘네끼리 막 공부를 해요. 그래가지고 다 이게 전문가 집단이거든요. 맡은 애들끼리 모이는 게. 그래서 다시 원소속 집단으로 돌아가요. 다시. 그러면 이제 어때요? 추석은 추석끼리 모여서 이미 공부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단오는 단오끼리 모여서 공부했죠. 그리고 구정은 또 구정끼리 모여서 공부했죠. 그 여기서 가르치는 거예요. 추석 공부하는, 야, 추석은 이런 거야. 막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얘는 단오는 자기가 단오를 공부했으니까 또, 야, 단오는 이런 거였어. 막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구정도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자기가 맡은 그 명절이 다 있잖아요. 세시풍속 명절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가서 공부해갖고 와서 내가 기여하는 바가 또 있는 거예요. 자, 요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직소 방법이에요. 협동학습을 하려고 협동학습 방법을 되게 많이 연구를 했어요. 많은 학자들이. 근데 이제 직소 방법은 요런 겁니다. STAD도 있긴 한데, 보통 우리 지금 유아 책에는 STAD까지는 많이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직소는 책에 많이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협동학습의 의의는 뭐냐 하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동 목표가 있잖아요. 그리고 역할 분담이 확실하게 돼요. 서로 협동하면서 계획하고 같이 의견을 조정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조별로 다 나와서 대집단 형태로 해서 발표하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애들이 너무 이기적인 거죠. 애들이 너무 이기적이라서 미국에 뭐 아이비리그 대학들 있잖아요. 스탠포드라든가 뭐 이제 보통은 그 이제 의과대학, 명문 의과대학 이런 데서 이제 많이 나왔어요. 이런 방법들은 애들이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다 백인이고 너무 이기적이라서 지만 공부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갖고는 전 세계 앞날이 암울하잖아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잘한네 못한네를 엮어가지고 지만 공부 잘하는 걸로는 학점을 안 주는 거예요. 못하는 애가 성적이 얼만큼 올라갔나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거 갖고 성적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협동해서 한 명은 역할 다 하고 한 명은 무임승차하고 이런 거 말고 같이 협동해서 같이 잘하게끔 이런 방법을 찾은 게 협동학습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자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은 자 6번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자 지금 혼합 연령 학급을 운영함에 있어서 자 둘 이상의 영유아들이 소집단 대집단으로 함께 교수 활동을 하고 공동 목표에 도달하려고 한다. 자, 그리고 유아들이 함께 계획 세우고 방법도 결정하고 서로 의견도 조정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요게 협동학습입니다. 자, 이해가 아시죠? 그죠? 그래서 혼합 연령 학급을 운영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문제는 협동학습을 낸 것이고 자, 다른 것들도 좀 보시면 또래 강화도 있습니다. 다른 건 오히려 안 어려워요. 또래 강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극적이었던 유아, 뭐 요런 애들을 좀 이렇게 끌어들여 줄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어린 애들이 좀 소극적이지 잘 모르니까. 근데 형아들이 하는 거 보면은 따라 하면서 이제 강화가 막 되기도 해요, 오히려. 자, 그리고 또래 모델도 있습니다. 요건 뭐냐 하면은
3세는 4세 보고, 4세는 5세 보고, 이렇게 배우는 경우가 많아요. 형아들 보고 많이 배워요. 그렇죠? 모델이 되어주는 거예요. 여기 예시도 나와 있어요. 옷 정리하는 거, 이런 거 보면서 자기도 막 따라하고, 동생들이. 그 다음에 또래 지도가 있습니다. 요거는 형아가 동생 막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블록해갖고, 이렇게 쌓는 거야. 막 이런 거 알려주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또래 지도가 있고 그 다음에 소집단 학습도 있습니다. 자, 소집단 학습하고 협동학습하고 비슷하지만 차이를 아시겠죠. 협동학습은 훨씬 상호의존이 강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소집단 학습은 보시면은 그냥 아이들을 자르는 거죠. 잘라가지고 뭔가 이제 수준별로 갈라서 가르쳐줘야 되겠다. 같은 사세지만은 글씨 잘 쓴 애들도 있고 아예 글씨 모르는 애들도 있으면 그거 갈라갖고 내가 가리키는 게 좋겠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룹을 자르는 거예요. 그냥 잘라서 조그만 그룹을 만드는 건 소집단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요. 조금 쉬었다가 뒤에 7번부터 계속 보도록 하시겠습니다.